이곳 평택 이암대에 전시되고 있는 천안함과 참수리호는 왜 강한 안보가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북 압박과 분명한 국가 관을 가진 강한 지도자만이 우리 국민의 영토를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국가 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 투쟁한 독립유공자, 6.25 참전자, 월남전 등 해외 파병 참전자, 휴전 이후 북한의 침투 도발에 의해 희생된 우리 군인들, 평생을 군에 몸바쳐 헌신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젊은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있게 한 밑거름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국가보훈정책이나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저 홍준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성격시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되게 하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며 국제적 보훈 외교도 강화함으로써 240만 보훈 대상자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2만 원인 참전 명예 수당과 월 28만 원에서 30만 원인 무공 명예 수당도 10만 원 이상 인상하여 호국 보훈 영웅들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국가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과 위탁병원 지정 연령을 확대하고 제3현충원을 조성하여 마지막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 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감내 등의 불이익을 반드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병 봉급을 현 20만 원에서 임기 내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용돈은 되도록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진료 등 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격오지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의료헬기 확충 등으로 응급 후송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복무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900만 원 선인데 취업시까지 도움이 되도록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전역 예정 군인의 전직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수당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대부분 20대로 생업을 희생하고 훈련에 참가합니다. 실비 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현재 1일 13,000원인 훈련 보상비를 5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의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보상을 했습니다. 건국우정 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 원인데 반면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도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2001년 51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은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의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보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이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 있고 공정하도록 그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보훈 수혼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공개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강한 안보